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 흘려보낸다는 소식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당장 우리 바다는 또 우리 식탁은 괜찮을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해류를 타고 동해에 곧바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동해 바닷물은 대한해협으로 유입돼 스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후쿠시마 연안의 바닷물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상해 미 서부 해안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혹시나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전역의 농수, 축산물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에서 방사능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를 두고 일본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해 상소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